집에서 흔하게 이렇게 앞머리피스 같은 경우 있죠? 앞머리피스를 준비해 두셨다가 이미지 이렇게 너무 휑한 느낌이 싫다. 아니면 내 이마는 운동장이다. 커버가 안 된다.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앞머리피스를 이용해서 꽂는 게 좋은데 내 이마 위치를 눈썹 위로 올라갈수록 좀 귀여운 느낌이 들게 해요. 햇반뱅처럼. 네. 그럼 위로 꽂으시면 되고요. 밑으로 밑으로 좀 내려올수록 그런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. 그러니까 귀엽게 하고 싶은 분은 약간 위쪽으로, 여성스럽게 하고 싶은 분은 밑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. 묶는 거든 앞머리든 무조건 귀여운 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군요. 네, 맞아요. 핵심을 잘 잡아주시면. 이렇게 해주시고 예쁜데요? 지금 앞머리를 꼭 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네. 꼭 본인 모발 색깔이랑 맞추시는 게 제일 키포인트예요. 여기는 어떻게 하나요? 네, 보통 앞머리 하실 때는 이렇게 헤어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아, 헤어밴드로 감싸주는 게 제일 맞아 맞아. 네. 머리를 푸시면 덜 보여요. 이렇게 덮어지기 때문에 덜 보이는데 네. 이렇게 머리 묶은 상태에서 앞머리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헤어밴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아무도 몰라요. 여기서 이제 여성스럽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. 오. 아, 이거 예쁘다. 롱뱅드 예쁘다. 이 느낌이 좀 더 뭐라 그랬지? 어정스럽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요. 이런 것도 해도 괜찮아요. 이것보다 약간 조금 전에 눈썹 보였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죠? 네. 얼굴에 따라서 얼굴에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. 저처럼 이마가 좀 짧으신 분들은 약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고 그러세요.